2차 공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마노벨 이사님부터 최영덕 박사님 민사소송법 그거 공부했던 거 한번 얘기 들려주시겠어요? 네, 민사소송법은 저는 처음부터 최영덕 박사님 강의를 계속 들었었고, 근데 그러고 최영덕 박사님이 GS 쓸때 되게 옆에 붙어서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냥 계속 쓰고 옆에서 봐주시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고 좀 실력이 좀 올라 제 스스로가 좀아 실력이 괜찮아졌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저는 사실 사전 지식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 강사님이나 박사님, 변리사님이나 뭐 박사님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최대한 하려고 했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영 특별대사님, 최영덕 박사님 하면서 뭐좀 조언해 주실 부분. 민소 강사 선생님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영덕 박사님은 문제나 아니면 그 내용이 살짝 답안지 형식도 같은 것도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베이스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최영덕 박사님 문제나 그런 사례 같은 거는 한 번씩 접해보면은 조금 더 다른 유형에도 문제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것 같게 길게 들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그 조언들을 우리 변리사님들이 해주실 건데, 저희가 1차 종합반이나 2차 종합반이나 과제 있잖아요. 과제도 아주 충실히 다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멘탈 관리에서 지속력에 대해서도 또 같이 말씀드릴 거고,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헌데, 우리 오마로벨 이사님부터 제 사례제 핸드북을 되게 한몇 회독 정도 봤어요? 저한 10번 이상은 보지 않았나. 정확히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번 이상 정도는 보지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거 무조건 외우면 고득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마로벨 선생님은 10번 정도는 봤다는데,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보지는 않고, 부담 없이 10번 봤대요. 노력을 하면서 하다 보면 질릴 수가 있는데, 그게 지속력 있게 했던 장점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2차 특허 준비하면서, 조언해 주실 부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조현준 변리사님 사례집 핸드북을 거의 메인으로 봤고, 뭔가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는 아예 안 했고, 그냥 딱 보고, 아, 내가 쓸수 있겠다, 이런 그런 느낌만 가지려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려고 했고, 그리고 저는 사례집 핸드북에 딱 보는 순간 답이 안 나오는 것만 체크를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놔서, 나중에는 사실 뭐 전부 다 보진 않고 그냥 딱 봐서 답 나오면 넘어가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고, 그리고 GS는 계속 쓰려고 해서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올해 2차 시험장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허는 판례를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고, 정답과 목차가 연상이 안 되면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실무 스타일로 나와서 별리 사이 좋지는 이런 문제가 대다수인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제가 담당했었던 제약 분야 사건들이 모티브가 됐다고 그랬었죠. 무효 심판하고 침해손 같이 가는 거, 권학하고 침해손 같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정답이 연상이 안 되면 쓰기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오마로벨 이사님 같은 경우 사례집 보시면서 정답찾기 연습을 꾸준히 했고, 심지어 상징적 숫자로 한번 받아주세요. 10번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0번을 지속적으로 봤다는 거. 그래서 합격이 가능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정택 변리사님은 사례집을 거의 다 외웠다고 하던데요. 또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사례집 내용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됐었는데요.
일단 완전히 메인은 기본서로 했습니다. 뭐 기본서로 했는데 저는 스텝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화할 때 처음에 실력을 올려서 문제를 쓸 수 있을 수준이 되고 싶다 하면은 사례집으로 실력을 올리는 게 맞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실력이 완성이 됐을 때 빠지는 거 없도록 하겠다, 빠지는 게 조금이라도 빠지는 게 없도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기본서로 빠지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기본서를 그래서 이번에 활용을 많이 한 상태였는데, 존준블레이님 선생님 사례집으로 실력을 빨리 올려서, 어차피 특허는 네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차는 거의 다 빠지는 부분 신경 쓸 필요가 일단 없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아니면은. 그래서 사례집으로 충분히 실력 올리는 걸로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중분리상의 사례집이 좀 다른 것과 다르게 좋은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나 절차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게 다른 사례집에는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기출문제는 한 문제씩 꼭 있더라고요. 그 시험마다. 그거 대비하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 뭐 요번에 저희 밸리스쿨 종합반이 동차도 배출을 하고 합격자분들도 많이 배출된 게 최영덕 박사님이 민사소법에서 적중을 좀 많이 하셨고 그거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적중을 많이 하셨어요. 이성규 변리사라던가 특허도 우리 박상보 변리사도 적중을 하긴 했는데 유독 상표 저희 강사님들이 적중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표 점수들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거 상표 우리 강사님들 거를 좀 많이 임정태 변리사님은 좀 많이 혜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거 간단히 어떻게 공부했는지 우리 윤신호 변리사나 이성규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님 거 준비하실 때 그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윤신호 변리사님, 한성민 변리사님, 이성규 변리사님 문제는 다 풀었고요. 종합반이었으니까 많이 도움 받았고, 특히 윤신호 변리사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윤신호 변리사님은 특히 자기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능한,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결국엔 알고 있는 거를 글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윤신호 변리사님이 말한 대로, 윤신호 변리사님이 이렇게 겪었던 과정 같은 거를 들으면서 하면은 그런 능력이 조금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차피 상표가 그 내용은 다른 강사들도 다 똑같고 같은 판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해서 좀 더 1점 같은 거 더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윤신호 변리사님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최영덕 박사님도 개별 지도를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스타일이고, 우리 윤신우 변리사님이나 한성민 변리사님이나 이승 변리사님들도 개별 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특허도 뭐 정재환 변리사님이나 박부상보 변리사님도 개별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수기도 올라올 건데 두 분 다 선택은 디보라고 그랬었죠? 디보를 했었습니다. 2차 공부 관련해서는 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3부 멘탈 관리 관련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차나 2차나 공부 처음 시작하는 의지와 가질 수 있습니다.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을 한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우리 저 두 분 합격자님께도 한번 여쭤보긴 할 건데 지속하는 과정 중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걸 본인도 아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바꿔야 돼. 근데 생각보다 바꾸지 않고 똑같은 패턴을 해서 점수대가 향상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런 극복 사례가 좀 있었는지 특히나 우리 뭐 그것도 얘기해 줄 거 있으면 얘기해 줘요. 나는 우리 오마로 변리사님 유독 좀 칭찬하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우리 1차 종합반에 정말 저 난당인다 하는 천재들도 있었고 아주 특이한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천재들도 있고 변리사 시험을 이공계 분들이 많이 하신 요즘에 이제 문과나 예체능계 분들도 많지만 베이스가 한 과목씩은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도 굳건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저는 멘탈 관리라고 하는데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들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요거는 자세하게 얘기해 줄수록 아마 우리 수험생분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지금 1차나 2차나 준비하면서 힘든 친구들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아, 난 오마로벨 이사님이 딱 조언해 주기 적격이라고 봐. 그거 그리고 공부 안 될 시점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잠깐만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연애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 헤어지질 않으면서 또 지속이 됐는데 난 이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봐. 헤어지면은 말리거든요. 뭐 그거는 뭐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까지만 오마로벨 이사님한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멘탈 관리 그 제가 뭐 특별히 뭐 따로 뭔가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근데 사실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너무 계속 힘든데 사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냥 좀 그냥 아, 힘들다 하지만 그냥 해야 된다 아, 한번 해볼까 해보자 약간 이런 거밖에 그냥 아 해야지 그냥 계속 혼자 스스로 그것만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공부가 안 되면 아 그냥 다 접고 운동하고 다 접고 운동하고 약간 그런 시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진짜 슬럼프라는 게 진짜 엄청 세게 왔었는데 진짜 뭐 한 2주 동안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었던 그런 시간 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운동하고 좀 환기가 되는 그리고 주말에는 좀 연애를 좀 오래 해가지고 친구 만나서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약간 그런 식으로 환기가 되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아팠던 적은 없죠? 공부하시면서 아픈 분들 사례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크게 아프거나 그런 적은 네, 뭐 크게 아프거나 뭐 이러진 않아서 우리 오마로벨 이사님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보통은 힘들거나 슬럼프 빠졌을 때 이게 내가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끝까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 유지한 거 이거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마로벨 이사님이 좀 좋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당시 상황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종합반, 1차 종합반, 2차 종합반 다 했었기 때문에 오마로 친구가 체대여서 몸이 아마 좋았을 건데 살... 아 이런 얘기 되나? 아 네, 괜찮습니다. 살 많이 불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힘든 과정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 절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없었던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아팠던 적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워낙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중간중간에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한 것 같아요. 디스크나 아니면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 운동 시간은 아끼지 마세요. 그거는 아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조언 해줄 만한 거 있나요? 그냥 저는 하면 되니까. 아 이거 너무 좋다. 하면 된다. 명심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택 변리사님 멘탈 관련해서 아니면 뭐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건강관리나 아니면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비타민 뭐 먹는지 이런 것도 그 세세한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탈 관리에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첫 번째 2차 공부할 때나 네 번째 시험 준비할 때나 이런 때는 많이 다르긴 했어요. 시기별로 다 하나씩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많이 썼던 방법 그럴 때마다 썼던 방법이 있는데 좀 쪼개기 계획을 쪼개기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1년을 바라보고 6개월 1년을 바라보면 너무 이 생활이 고달파져서 단기 목표와 2달 끊어서 또 한 달로 끊어서 이번 달에 뭐만 한다 이게 계속 심해지다 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끊게 되고 또 하루 단위로 끊게 되고 하루 안에서도 저는 스탑워치 같은 거를 이렇게 켜놓고 타이머를 해놓고 1시간 눌러놓고 이 1시간만 공부해보자 일단
힘들 때마다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결국엔 그게 5분까지 줄어들었어요. 5분만 공부하자. 계속 줄고 줄고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근데 5분이라도 공부를 시작하면은 또 5분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축적이 돼서 결국에는 공부가 축적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지금 올해도 많이 유효했던 것 같고, 공부 방법을 바꾸는 거에 말씀하셨는데,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럴 때 공부만 바꾸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나 수험생분들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건데, 저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나온,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오거나 자기 점수 답안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답안지 같은 거 보면 되게 부끄럽거든요, 자기 답안지를 보면. 그래서 저도 그것도 안 보려고 그러고 첨삭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방향을 못 잡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다면, 뭔가 잘못된 게 느껴져서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실하게 체크를, 좀 두렵지만 확실하게 체크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거는 저도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이제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체력 관리 때문에 운동 억지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운동을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예 안 좋아하면 좀 다른 것도 꼭 운동을 할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라도 좀 챙기시면 좋겠고, 저는 아픈 적은 잠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건 잠 시간을 너무 많이 줄이시면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좀. 저는 뭐 홍삼이 맞아서 홍삼 좀 먹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계획을 잡고, 계획 없으면 저는 합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계획을 잡고 계획을 달성해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너무 또 좋은 얘기를 한 게, 장기 계획 이런 거 잡으면 답답해요. 책도 두꺼운 거 생각하면 이거 언제 할까? 쪼개기 계획, 특히 뭐 1시간 단위, 5분 단위 얘기했는데 아주 공감 갑니다. 수시로 도전하고 성취감 느끼는 거야. 일상이 지루하면 그게 그냥 슬럼프 가요. 근데 5분 단위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주는 거지. 이거 공감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방법 전 너무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저녁 한 11시가 됐어. 벌써 11시야?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저녁 11시까지 독서실을 버틴 게 아니라 벌써 11시라고? 이 느낌, 이게 약간 무아지경식으로 즐겁게 공부한 건데, 요 방법이 그거 달성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5분 단위는 아니어도 좋고, 30분, 40분 본인한테 맞게 하면 좋은데, 전 너무 추천드려요, 그 방법. 아주 좋은 얘기를 역시 합격자분들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그 하루에 도전 과제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종합반 같은 경우 1차 종합반도 매일 과제를 드리고 있고, 2차 종합반도 매일 과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충실히 하신 분들도 있고 거의 참여를 안 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두 분은 매일 과제를 2차 종합반 거 계속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됐고 했는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차 같은 거는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글을 써야 되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글을 쓰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안 써지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데, 매일 쓰기는 그냥 전체를 외워서 써본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그렇게 쓰다 보면, 외워서 쓰다 보면 이제 새로운 문제를 봐도 아 대충 이렇게 써야겠다, 쓸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는 것 같아서, 매일 쓰기를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그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 만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 내가 쓸 수 있겠다 라는 그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떤 문제를 봐도 이렇게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매일 쓰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원하물리 선생님 계속 아까부터 공통된 얘기를 하시는데, 특허도 사례집 보면서 그랬다고 하고, 지금 우리 2차 종합반 매일 과제도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2차는 많이 써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보자마자 문제가 연상이 돼야 돼요.
그 어떤 문제로 오던 나는 정답과 목차는 연상이 될 것 같아. 이게 정확하게 출제자께서 요구하신 100% 일치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처음에 2차 접근하면 이 정답과 목차는 뭐 두렵잖아. 그 단계가 없을 때까지 특허 같은 경우는 사례자 인득을 계속 정답 위주로 보고 매일 쓰기도 누락하지 않고, 우리 오마르베리 선생님 제가 그 끈기와 의지는 정말 인정하는 친구입니다. 그 잘, 우리 매일 쓰기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그쵸? 애들 잘 안 하지. 근데 저도 그 완전 마지막까지 하진 않아가지고. 그 잠깐만. 하여튼 매일 과제하면서 정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니까 자신감까지 안 해도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거 2차에 꼭 명심하시고 합니다. 그 단계 지나야 그 다음에 합격의 가능성이 와요. 정답과 목차. 특히 목차 그 5점당 1목차 제공식 많이 연습도 됐었어요? 네. 그냥 그거를 메인으로. 그게 된 순간 2차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임정대표님 과제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 매일 과제는 평일에 계속 했었고요. 그때 형식이 이제 민소, 특허, 상표 다 어떤 사례 문제를 한 줄짜리 뭐 짧은 거든 길건 사례 문제를 한두 문제씩 주시거나 되게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단문 같은 거 절차 같은 거를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일단 도움됐던 거는 저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내용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두 번째는 두려움 극복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약간 조현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쓰기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랑 약간 다른 두려움 극복인데 민소 공부를 그러니까 민소 공부는 매일 했지만 상표 같은 경우는 뭐 하루 걸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래도 그 매일 과제에 1시간 3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상표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내용을 나 오늘 상표 공부했다 그래도 이 문제 봤다라는 그 내가 오랫동안 안 보면 내가 까먹었으면 어떡하지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2차 공부는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이 문제 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쓸 때도 두려움이 조금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두려움 없이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똑같이 모르더라도 내가 이거 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쓰면은 자신 있게 써서 가지고 점수가 더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매주마다 하니까 매일마다 하니까 네, 그 GS 쓸 때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정말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제가 올해도 12월까지 민소하고 적어도 특허는 사례진도 다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하루 종일 민소만 해갖고 상표는커녕 특허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득 이상이 돼도 민소 특허까지는 하되 상표 선택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요. 그러니 자꾸 불안한 거야. 내가 민소 특허는 충실하지만 불안감, 공부에 계속 불안감이 있으면은 말릴 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정답과 목차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이게 합격의 징조거든. 근데 상표 볼 때마다 불안해. 이러면 안 되는데 공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건 또 현실이고 그럴 때마다 매일 쓰기를 통해서 상표에 대해서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시간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 정말 중요한 얘기도 합니다. 네, 60기 변리사님들 특히나 종합반에서 함께했던 변리사님들 모셔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될 수 있는 조언들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잠깐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주실 거니까 저기 편하게 저 뒷자리에 앉아서 잠깐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의 주인공 이제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